네, 저녁을 좀 먹고 산책하려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밤에 굉장히 춥네요. 그래도 우리 심천 캠핑장을 한번 운동 삼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물소리도 좀 들리고요. 한번 야경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한마음 정육식당인데 점심은 제가 여기서 먹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점심을 먹는 걸 찍죠. 일주일에 5일씩. 그 다음에 메타스퀘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데 이제 이쪽에 예쁘게 좀 등이 달아 있고. 캠핑장으로 가볼까요? 요즘에 새벽이나 밤에 너무 추워서 영하 뭐 5, 6도씩 떨어지니까 그냥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요거 타요 버스인데 무료, 전기차예요, 무료예요, 무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태워드려요. 그다음에 여기 매점이 있죠? 네, 매점. 그다음에 저 이렇게. 볼까요? 와, 이게 뭐 날씨가 영화가 되니까 보세요. 꽝꽝 얼었죠? 그런데 등은 많이 켜놨어요.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보세요. 와, 저쪽에 보시면은 얼음이 그냥 꽝꽝 얼었죠? 그죠? 다리를 건너 보겠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추우니까 캠핑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매니아들만 이제 간혹 오죠. 주말에. 지금은 수요일이니까 아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얼음 좀 보세요. 막, 와, 꽁꽁 얼었어요. 와, 여기도 보세요. 막, 꽁꽁 얼었죠? 와, 어우, 대단합니다. 와, 개가 저렇게 돌아다니네? 떠돌이 개인가? 삼짐승 같지는 않고 개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얼었죠? 이게 이제 그래도 여기 깨질 수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저 개가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떠돌이 개 같기도 하고, 저를 보고 도망가는데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한데, 야, 여기 이게 글램핑장인데, 우리 배는 뭐 띄울 수가 없죠. 여름에는 이게 인기인데, 지금은 뭐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와, 여기 풍차, 포토존 있는데. 야, 어우, 여기 뭐, 등이, 예뻐요. 정말, 그죠? 그리고 여기는, 카라반이 있죠? 카라반 쪽으로 좀 가볼까요? 와. 자, 카라반 쪽 볼까요? 카라반.
춥네요. 영하 한 5, 6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물소리도 들리고. 카라반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으로도 계속 걸어볼게요. 춥지만 않으면 아, 여기가 너무 좋아요. 고기도 꼬먹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놀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럼 너무 좋죠. 여기는 계곡에 막 물소리가 와. 제가 여기 저번에 산책하다가 올빼미? 부엉이죠, 부엉이. 부엉이를 만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9년인가 10년 만에 처음 부엉이를 산책 중에 만났어요. 와. 여기는 제2 캠핑장 가는 곳. 여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와. 아우. 와, 물소리 좋네요. 와, 좋죠? 와, 멋집니다. 여름에는 참 인기가 있는데. 다시 나가볼게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우, 달이 떴어요. 거의 뭐 보름달 수준 같아요. 굉장하네요. 와. 자, 다시 방향을 좀 틀어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캠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월달이고 수요일인데 아마 금요일날 되면은 혹시 또 모르죠. 와, 저쪽에도 불이 다 켜져 있네요. 와, 예쁘네. 자, 어우. 이거 제 혼자 보다니 아쉽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와. 저쪽 한번 가볼까요? 와. 야. 물소리가 막 그냥, 어우, 색깔이 너무 예쁘네. 여기 데크가 있고, 여긴 데크 F존이라고 써있네. F존. F존에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죠. F1. F1에 많이 이용해요. F2. 차박을 하고서 텐트 치고 그냥 하루 자는 거죠. F3, F4가 있는데, 그럼 뭐 F1, F2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와. 물도 뭐. 물소리 들리시나요? 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외지인들은 좀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짐승들이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어서 대충 뭐가 나올지를 짐작을 해요. 뭐 고라니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짐승들이 가끔 너구리, 오소리 뭐 이런 게 튀어나오기도 하죠. 물론 여름에는 뱀도 많이 나오지만 10년 만에 부엉이를 처음 봤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24일 수요일 8시 30분에 우리 심천 한마음 캠핑랜드 캠핑장을 1캠핑장만 찍었습니다. 2캠핑장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10분을 더 가야 돼요. 너무 춥고 하니까 오늘은 1캠핑장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